한 여성이 골목길을 서성입니다. 차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팔을 슬쩍 갖다 댑니다. 전형적인 보행자 보험 사기 수법인 이른바 손목책인데요. 이번엔 또 다른 장소, 같은 여성이 나타납니다. 장소는 달라도 수법은 같네요. 차량이 지나가자 다시 몸을 들이댑니다. 아픈 연기를 하니까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여성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전주와 광주, 부산을 돌며 무려 103차례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만 2,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노렸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혼인데도 임신부 행세까지 했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합의금 30만 원을 줬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. 누리꾼들은 여성만 노린 데다 임신부 행세라니 진짜 악질이다. 아무리 발령기라도 당황하면 속게 되더라. 저런 짓을 4년 동안 100번 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